기다리다가 받고 뛰쳐나가곤 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삶이다. 많은 애들이 아산 월급을 궁금해. 광명 아산병원의 특장점 라면이 있죠? 여기 미쳤어. 오! 네, 여기는 제가 사는 기숙사 복도고요. 저는 보통 날씨가 좋으면 그 1층 지상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한번 지하 네, 이제 병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달 근무하는 K로젯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주로 일하는 K3번방이고요. 이제 K3번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K3번방 내부 모습입니다. 저는 아침에 와서 보통 환자분들이 누울 침대를 준비를 하고요. 이런 팔 고정할 밴드 같은 것도 깔아놓고 컴퓨터 켜놓고 이런 걸 합니다. 저는 환자 입실과 퇴실 그리고 중간에 수술할 때 어시스트 하는 것까지 해서 하루 종일 이 방을 담당하는 인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랑 한 달 내내 함께하는 수술장 간호사 선생님을 잠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달 인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우리 회복실 선생님이고요. 선생님도 이번 달 인턴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쉽지 않네요. 네, 다들 덕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수술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스템이 일단 잘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인턴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막 갓 의사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뭐 직종에 상관없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근무 환경 자체가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는 인턴들이 제일 많이 가는 인턴 라운지입니다. 여기서 일도 하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당직 설 때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지금 어느 과 들고 있어요? 지금 종양내과 파트를 들고 있습니다. 아, 종양내과는 어떤가요? 종양내과는 일단 보통 항암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전반적으로 네. 종양내과 흥미가 생기나요? 아, 네. 종양내과를 돌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흥미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수술과를 도느냐 아니면 병동이나 응급을 도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수술방은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걸 직접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수술 준비 과정도 참여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배울 수 있었고 응급은 저희가 직접 초진도 보고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술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환자 대하는 부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방에서 콜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어차피 퇴근을 못하고 7시부터 당직을 해야 합니다. 이따가 당직 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꼬마 비빔밥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나면 동기들끼리 서로 커피나 아이스크림 나누며 제가 생각보다 착하게 살아서 얼마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턴장이어서 좀 잘 보려고 사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산 인턴이 되면 직원 카페 이용할 수 있는데 커피가 엄청 싸요. 직원 카페 메뉴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각이 6시 24분 월요일입니다. 원래 7시까지 출근인데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일찍 출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좋은데 몇몇 과를 빼고는 7시 출근이라고 적혀있으면 7시까지 가면 돼요. 더 빨리 가거나 할 필요는 별로 없고. 처음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적응한다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당직 근무나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도 잘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잘 해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도 쓰고 수술방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배고프니까 딴 데보다 술자 식당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원 식당. 오늘의 메뉴는 이건 점심이고 이게 저녁, 치킨가스 맛있는 거 나왔죠. 그래서 제가 먹으러 온 건데 치킨가스랑 이 뭐야, 무슨 단무지 김치랑 미역국이랑 그 다음에 파래김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강릉 아산병원의 특장점 라면이 있죠. 보면은 여기 라면 끓이는 기계 보이시죠? 좀 토핑들도 있고 햄도 있고 햄 나무 파랑 김치랑 숙주랑 계란도 있고 떡도 있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합병 근무가 제가 알기로는 제 수련이 규정상으로는 전체의 절반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4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5개월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해서는 좀 여유도 부릴 수 있고 조금 이런 전원적인 이런 것도 잠시 즐길 수 있고. 사실 저희가 응급실 입원이 아닌 이상은 이 안에서 막 소진을 보거나 막 그런 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는데 일단 레이던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강릉은 서울보다 인턴 선생님들이 좀 훨씬 적은 편이어서 다들 잘 친해지기 좋고요. 맞아 달라난 게 있지. 네, 맞아 일은 좀 고되긴 하지만 맞아. 퇴근 후에 이제 다른 인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놀러 나가거나 맞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바다도 보고 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중간 수술실인데요. 지금 시간은 9시 45분이고 입증되었습니다. 수술 당직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당직 그래도 일찍 끝난 편이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기숙사에 가서 잘 예정입니다. 와, 깜깜할 때 퇴근합니다. 퇴근할 때 1층으로 가면 이렇게 산책로도 갈 수 있는데 가끔 좀 힘들 때 이런 여기 찾아오면 좋아요. 여기 막 물도 흐르고 기숙사에 인턴한테 주는 복지 중에 하나가 기숙사 1층에 밤 10시쯤에 당직하는 인턴을 위해서 빵이랑 우유랑 컵라면 이 셋 중에서 두 개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씻고 짠 이렇게 챙겼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먹으면 좋아요. 기숙사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시킵니다. 저도 택배 찾을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찾아가면 되고 택배 받는 게 인턴 생활의 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숙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여기 보고 되게 엄청 감격스러웠는데 지금도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여긴 세탁실이에요. 여기서 세탁도 하고 건조기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숙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숙사는 두 명이서 한 방을 쓰고 아직 인매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희 방인데 맨 처음에 이 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처음 가본다는 동기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숨겨진 진짜 힐링 스팟인데요. 라라란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엄청 예쁠 것 같아. 여기 미쳤어. 아, 좋긴 하네. 미쳤지.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산보인다.
오, 나 여기 진짜 좋아해. 리얼. 일단 1분 자기소개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건 기본이지. 1분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두 개씩 해주세요. 나는 뭘 받았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았던 질문에는 그런 게 있었어. 어떤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인데 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볼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물어볼 수 있지. 사실 많은 애들이 아산 월급을 궁금해. 아산 월급 궁금해.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산 월급.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야. 괜찮지. 괜찮게 주지. 적은 편은 아닌데 그냥 평균 수준인 것 같아. 맞아. 옛날에는 좀 여기가 많은 추가 아니었나? 맞아. 근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딴 데가 많이 올랐어. 맞아. 맞아. 딴 데가 많이 올랐어. 그래. 다른 여기는 병원이 비슷한데. 많이 올렸어. 맞아. 복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우리 병원 1년에 70만 원 정도 복지 포인트를 줘. 뭐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고 뭐 엄청 그런 것도 있어. 건조기 막 이런 것도 있어. 건조기도 있어? 우리 병원이 제일 좋은 점은 근무 시스템을 봤을 때는 합리적이야. 당직 때 2시간이 보장됩니다. 이상한 거 안 시키고 맞아. 기본적으로 시킬 거 시키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아. 서로의 휴식을 다 맞아, 지켜주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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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좀 편했던 것 같고. 맞아, 맞아. 저도 모르게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동료들과 일하는 방법 그리고 위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배울 걸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정말 인턴 친화적인 병원이에요. 좋은 동기들도 많고 좋은 전공의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인턴으로서 근무하고 뭔가 배우기에도 되게 괜찮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 안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산병원을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